네, 보건당국은 콜센터 확진자가 처음 증상을 느꼈던 시점이 2월 26일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11층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확진 판정받은 사람과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달에 그 건물 5층에서 여러 가지 물건 파는 행사가 열려서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 행사장을 다녀왔던 콜센터 직원 가운데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코리아빌딩 5층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행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상품을 1,000원에 파는 판촉 행사까지 하자 전단지를 보고 근처 주민들까지 몰렸습니다. 주부들 용품이에요, 다 주부들 용품. 속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릇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정품 추첨이 있습니다. 그가 몇명 정도 모였지. 11시 30분부터 사람을 한 7, 80명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며칠 전 확진 판정을 받은 11층 콜센터 직원 A씨는 자신도 5층 매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콜센터 직원들도 뭐 여러 명이 가서 이제 그걸 구경을 하고 뭐 커피포트 같은 것도 1,000원에 한번 팔았거든요. 예. 팀에 놓고 이제 뭐 쓴다 해가지고 가서들 뭐 받아온 뭐 친구들이 많고 뭐 그래요. 5층을 방문한 콜센터 직원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천왕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런 사람들한테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옮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 업체는 지난달 20일쯤 휴업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의 첫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2월 26일 무렵. 잠복기를 고려하면 5층 매장이 영업을 할때 건물 내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장을 건물 안팎에서 누가 방문했는지 관계 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를 잘 정도로 지금 보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산해서 가다 보면은 뭐 2월 초부터 다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SBS 김덕현입니다.